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주에 제가 리슨업에 참가한 스멜리 D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고 다른 출연자의 리액션 비디오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시나 리슨업 출연자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텐데 두 편을 해볼까 해요. 가장 공통되게 저한테 메시지로 주신 참가자가 릴밀크라는 참가자였고 이분도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었고 그리고 탈락됐다고 들었습니다만 역시나 화제를 모았던 에일럭이라는 래퍼의 조니당이라는 곡에 대해서 저한테 요청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래퍼의 퍼포먼스를 보는 리액션 비디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 저도 요즘에 이 중국에서 힙합을 주제로 하는 이 TV쇼에 좀 팬이 돼서 요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rop that, biggity buggity bow. 뭔가, 오, 뭔가 신선한데? 네임도 특이하다, 릴밀크야, 릴밀크. 바이브는 릴모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래퍼한테.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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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릴모지의 바이브도 있는데, 퍼포먼스나 그런 제스처, 애티튜드 이런 느낌은 한국 래퍼 중에 슈퍼 미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되게 독특한 캐릭터예요. 랩 스타일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 퍼포먼스나 랩 스타일 뭐 이런 게 되게 안정돼 있어요. 음악 한 10년 이상 한 사람처럼 보여. 그 보컬로서 낼 수 있는 목소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 괜찮은데요? 근데 처음에는 릴모지 같은 느낌이었다가 약간 제스처나 뭐 이런 퍼포먼스, 애티튜드 약간 익살맞은? 약간 개구진 이런 느낌들이 진짜 슈퍼 미 보는 느낌도 있고 랩 스타일이 트렌디해요. 트렌디하고 뭔가 이 경연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뭐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편안하게 퍼포먼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데요? 다음은 에일럭의 조니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오디오 음원으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트랙인데 아, 이 참가자가 탈락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 스타일이 진짜 독특해요. 아, 나는 그런데 바이브 자체가 좀 약간 흑인 래퍼들의 느낌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라서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리고 조니 당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힙합씬의 베트남계 아시안 주얼리 디자이너입니다. 수많은 인기 있는 래퍼들의 목걸이, 반지, 뭐 그릴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한 유명한 셀럽이자 또 주얼리 디자이너로 또 알려져 있죠. 저희 한국인 출신의 벤벌로 형님과 함께 이 미국 힙합씬의 힙합 주얼리 디자이너계 어떤 양대 산맥 같은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벤벌로 혹은 조니당의 그런 어떤 인물을 언급하는 힙합 트랙이 나와가지고 좀 흥미가 있어요.
에이셉 퍼그의 플레인 제인 가사에도 벤볼로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오죠. 오. 아, 이 강한 트랩의 기운이 있어. 조니 댄. 에이. 약간 바이브가 아, 그 래퍼 누구더라? 아, NBA 영보이. 예, 네, 저는 생각하기에 좀 NBA 영보이? 약간 이런 랩 래퍼들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 트랩에 대해서 랩 자체가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두 래퍼 릴메이커의 문라이트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좀 힙합의 오리지널리티? 약간 그런 게 좀 가까운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에일럭의 조니 댄 같은 트랙들을 좀 더 좋아해요. 뭔가 그 러하고 그 덥한 그 트랩의 느낌이 확실하게 살아있고 좋아요. 트랙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말이죠. 사실은 독창성으로 따지면은 릴메이커의 스타일이 좀 더 좋아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에일럭 같은 경우는 이런 NBA 영보이나 뭐 요즘 유행하는 래퍼들 있잖아요. 뭐 릴덕 뭐 이런 래퍼들 영덕 스타일의 모리베이션을 받고 이제 자신의 랩 스타일을 구축한 래퍼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래퍼들은 이제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던 래퍼들의 영향이 자기 목소리에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들었을 때 좀 뭔가 공통된 점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뭐 NBA 영보이, 뭐 영떡 이런 래퍼들이 젊은 래퍼들한테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 비슷한 바이브를 갖고 있는 래퍼들이 좀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트랙인데 사실 이런 랩에 대한 어떤 독창적인 느낌은 물론 좋지만 저는 릴메이커가 좀 더 좋다. 그래서 전 장단점이 있어요. 트랙만 갖고 봤을 때는 에일럭의 조니 당이라는 트랙이 제일 좋은데 랩 스타일이나 뭐 퍼포먼스, 에티튜드 뭐 이런 다 느낌들을 봤을 때는 릴메이커의 문라이트가 좀 더 좋은 느낌. 각각의 장단점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